와서 제가 남한 분들에게 한국연맹과 평양연맹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연맹은 그 대연맹이 아니요, 이렇게 비빔연맹이 아니요, 그리고 이쪽에는 물연맹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 세 분들은 아마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 좀 물어볼게요. 한국연맹과 평양연맹의 본질적 차이가 뭡니까? 차이점은 네. 평양냉면은 메밀 냉면이에요. 그래서 이빨을 먹을 때 끓이면 살끔해요. 그런데 한국냉면은 이제 그 김재용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양강도에서 나는 감자 전분으로 한 국수라서 찌개요. 원한 질문인데요. 네. 이건 사실 여기 분들하고 질문하면 100가지 답이 나온답니다. 사타하고 가는 게 한국냉면? 그 약간 좀 색깔이 좀 짙고 냉면이 이거든요. 그 매운 게 또 한국냉면, 안 매운 게 슴슴한 게 되게 각가지 답이 나와요. 근데 저 시청자 여러분, 참 우리는 서울만 해도 또 더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한국냉면 집이 있습니다. 한국 거면 한국냉면 같아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 나 정말 한국냉면 자신이다. 내 냉면은 시장통에서 말아주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 이거 잘 먹는다. 그러면 빨리 여기 서울에 오십시오. 서울 와가지고 못 떨어지게 뭐 크지 않지만은 대문집 차리고 돈 벌면 다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 분 중에서 그게 냉면 맛을 알면서 도에 냉면집 한 차례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정말 냉면집을 해도 돈을 버는 거는 맞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진짜 식당을 가고 싶었고 그냥 식당을 했어요. 여기 오니까 돈을 너무 잘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런데 생각해봤더니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든 식당을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얼마나 식당이 편했는데요 했는데 지금 5년을 살다 보니까 정말 힘든 일이 식당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돈을 버는 거면 내가 대화를 하면서도 이쁘게 차비하고 화장 이쁘게 하고 이쁘게 옷 입고 벌 수 있으니까 북한에서는 그거 아니면 돈이 안 돼서 그걸 했는데 여기서는 그거 아니고도 돈 벌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지금 돈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사장님하고 굉장히 폼 잡잖아요. 돈도 좀 쓰고 누구도 못하는 거 아니고 승인 받아야지. 저는 한국 가서 식당 두 번 했어요. 제가 아니라 우리 와이프를 전 중에서 이제 좀 안전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순대국집을 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가라니까 아파가지고 갑자기 이제 주방에서 내부 썰다 보니까 이제 음악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지나갔고 처음에는 이제 정말로 류종옥이라고 하는 이게 이름을 잘 지어져야 되겠더라고요. 류종옥은 뭐예요? 류종이 뭔지 아세요? 네, 평양이죠. 평양이죠. 차라리 평양관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류종옥 해놓으니까 여자 이름 같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길 가면서 식당이냐고 류종옥 보물사무소냐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그때 말이죠. 아이리스라고 하는 남한의 드라마로 하는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이 류종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잘못 따라가지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 가지. 신학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그분들이요 이상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한국냉면 북에서 먹던 음식들을 정성껏 해놨는데 딱 드셔보고 하는 이야기가 야이 한국냉면이 아니야 이래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어떤 냉면인데요? 그랬더니 이 50년대에 먹던 냉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냉면이 아직 있는가고 해요 지금. 50년 지나서 맛도 변했겠죠.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서울과 지방을 별도해서 한국냉면 가지고 정말 이제 승부수를 띄워서 잘 식당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인천이 어마어마한 향이 진짜 맛있죠. 예, 맛있습니다. 야, 강릉이 어떻게 잘해요? 너무 맛있어요. 대표님 보셨어요? 인천 한번 보세요. 대표님 가세요. 진짜 여기 너무 맛있어요. 시장님들이 진짜 잘하는 한국냉면